안녕하십니까. 영화대장 티처 킴입니다. 오늘은 157번과 158번 지문 살펴볼게요. 자, The Most Bewildering Character List인데 가장 이 Bewildering은 어리둥절하게 하는 뜻이죠. 어리둥절하게 하는 이에요. 가장 어리둥절하게 하는 특징, 그죠? 특징이라는 뜻이죠. 뭐에? The Present Moment of History죠. 역사의 현 순간이죠. 역사의 현재 순간의 가장 어리둥절하게 하는 특징은 이게 주어져. is that, 데디아이다 라는 얘기인데, 자, 데디아를 보시면은 things가 나왔어요. things는 어떤 상황이나, 그죠? 사건이죠. 사건이나 일들을 얘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상황들이, 사건들이, 그죠? are happening, 일어나고 있는 거죠. 근데 어떻게 일어납니까? 비교급을 이렇게 두 개를 and와 함께 연결해서 쓰게 되면은 점점 더 라는 그런 의미가 붙어요. 그러니까 점점 더 빠르게 일어나고 있는 중이다 라는 것이 바로 현 역사의 순간에 가장 어리둥절하게 하는 특징이다, 이런 얘기죠. 그렇죠? 일들과 사건들이 너무 빠르게 지금 발생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래서 the pace of change죠. 변화의 속도가, 그죠? 속도가 뭐에 있어서? Inhuman affairs니까 인간의 일들이니까 인간사죠. 예. 인간사의 변화의 속도가 하고서 지금 컴마 컴마로 삽입이 돼 있죠. 그죠? 이 부분이 지금 삽입이 돼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냥 앞에 있는 요 the pace, 그죠? 변화의 속도니까, 그죠? 이 부분을 꾸며주면 돼요. 근데 이 속도가 원래는 어땠단 얘기입니까? 원래는 so 형용사 부사 나오고 as to는 결과용법을 해석하라 했죠. 너무 뭐뭐해서 뭐뭐하다. 원래는 그 속도가 너무 느려서 as to be unnoticed예요. unnoticed는 뭐예요? 눈에 띄지 않는 거죠. 예, 눈에 띄지 않아서 간과되는 이라는 뜻이에요. 간과되는. 그러니까 원래는 너무 느려서 간과되었던 그 인간사의 변화의 속도가, 그죠? 예, 요게 전체가 다 지금 요 더 페이스를 꾸며준다고 보시면 되겠죠. 그러니까 옛날에는 이게 진짜 너무 느려갖고 간과됐었단 말이야, 이 속도가. 근데 이제 요즘에는 인간사의 변화의 속도가 어떻게 된 거예요? 동사가 이제 나오겠죠? has steadily accelerated니까 가속을 내고 있는 거예요. 이제 속도를 내고 있는 겁니다. 그것도 steadily, 아주 꾸준하게. 그죠? 자, 언제까지? today, 오늘날 우리가 can no longer measure it. 우리가 더 이상 그것을 측정할 수 없을 때까지죠. 그죠? 여기서 그것은 뭡니까? 바로 변화의 속도죠. 예. 변화의 속도죠. 그 속도를 우리가 측정할 수 없을 때까지 오늘날 계속해서 가속화되는 거예요. 근데 뭘로 측정을 합니까? in terms of죠. in terms of는 뭐뭐라는 점에서라는 뜻도 있지만은 여기에서 이 terms는 용어나 말로 보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세대라는 말로, 그죠? 세대라는 말로 그 변화의 속도를 측정할 수가 없는 거야. 그죠? 너무나 빠르게 변화하는 거지. 세대가 한 세대가 한 몇 년 정도 됩니까? 한 25년, 30년 정도 되나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사회를 분석할 때 100년 단위로 분석을 할 수도 있고 아니면은 반세기 단위로 분석을 할 수도 있잖아요. 근데 이제 세대 단위로 분석을 하는 것은 한 20년, 30년마다 이렇게 조사를 하는데 그렇게 조사하기에는 너무 빨리, 한 5년, 10년 안에 막 진짜 이게 너무 많이 바뀌어버리는 거예요. 그죠? 예. 5년 전의 상황과 지금 상황하고 너무 다른 거죠. 이거는 한 세대, 세대라는 걸로도 이거를 어떻게 측정할 수 없는 거죠. 뭐 5년, 10년 단위로 이렇게 이제 빠르게 변하니까. 5년, 10년도 아니야. 우리 한 지금 코로나 상황, 이죠? 지금 상황이. 이 코로나 때문에 불과 1, 2년 전과 지금의 삶이 어때요? 완전 다르잖아요. 그래서 뉴 노멀이라고 요즘에 사람들이 이야기를 하죠. 뉴 노멀. 예, 정말 새로운 표준이 적용이 되는 그러한 시대로 들어선 거죠. 그러니까 1, 2년 사이도 이게 너무나도 이 시간이 빠르게 지나가면서 상황이 완전히 바뀌는 거예요. 변화의 속도가. 그러니까 세대라는 그러한 말로, 그죠? 세대라는 그러한 용어로도 측정할 수가 없을 때까지 오늘날, 그쵸? 계속해서 steadily하게 가속을 내고 있는 거예요. 이 변화의 속도가 인간사회에.
자, 계속 보겠습니다. 그리고 중요한 변화는 이제 take place죠. take place는 위에 아까 전에 살펴봤던 이 happen이랑 거의 같은 뜻이죠. 일어나다 발생하다예요. 그죠? 자, 그래서 주요한 변화가 이제는 발생하는데 every time의 시간은 뭐뭐마다죠. 뭐뭐마다. 수년마다, 몇 년마다 아주 중요한 메이저 체인지가 발생한다는 얘기죠. 오늘의 코로나 사건처럼. 자, 그리고 휴먼 인디비주얼이에요. 인간 개개인들은 have to는 뭐뭐 해야 한다죠. 예, 그런데 make several drastic adjustment죠. 그러니까 several은 몇몇이죠. 몇몇의 drastic은 뭐예요? drastic? 이게 급격한이란 뜻이 있죠. 급격한 adjustment는 조정이죠. 조정. 조정하고 이렇게 수정하고 뭐 이러는 거죠. 그러니까 이 인간 개개인들이 급격한 몇몇 조정들을 have to 해야 한다는 얘기죠. 그쵸? 그러니까 왜냐면은 이게 중요한 변화들이 수년마다 이렇게 발생을 하니까 그러니까 너무 급격하게 그게 이제 바뀌고 나니까 다 이 변화에 적응하는 것은 개인의 몫인 거예요. 예. 이 사회가 그 변화에 적응을 하고 또 적응할 수 있도록 어떤 프로그램과 시스템을 만들어서 이 사람들을 재사회화하고 그렇게 기다릴 시간이 없는 거예요. 그냥 휴먼 인디비주얼들이 이 개개인들이 그냥 알아서 드라스틱한 어드저스트먼트를 해야 돼요. 자기네들이. 자, in the course of their working lives죠. 자, in the course of 하게 되면은 어떠어떠한 과정 중에 정도로 이렇게 보시면 되겠네요. 그러니까 그들이 일하는 삶의 과정에서, 그죠? 삶의 과정에서 예, 이렇게 조정을 해야 된다는 거죠. 저도 이 코로나 때문에 유튜브를 시작했어요. 유튜브를 할 생각이 전혀 없었는데 유튜브가 뭔지도 몰랐습니다, 저는. 근데 이제 코로나 때문에 제가 하던 그 스터디 그룹이 좀 쉬게 되면서 그 스터디 원 중에 하나가 저보고 유튜브에다가 강의를 올리면 안 되겠냐고 해갖고 강의를 이렇게 올렸는데 그 강의가 바로 성문 영미 명문선 그 강의를 올렸는데 그래서 또 이렇게 성문 출판사와 연결이 돼서 또 강의를 하게 되고 저도 유튜브 구독자가 얼마 되지도 않았는데 지금 한 2,200명 이렇게 모이고 있습니다. 뭐 홍보를 한 것도 아닌데 너무 신기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일하는 삶의 그 이 모습이 그게 완전히 바뀐 거죠. 그래서 드라스틱한 어드저스트먼트를 스스로가 이렇게 해 나가야 된다는 겁니다. 자, 계속 보시면은 Where are these frizzless changes taking us? 자, 어디에서 이러한 숨가쁜이죠. 예. 숨가쁜 변화가 우리를 어디로 데리고 갈까네요. 그죠? 테이크니까. 이러한 숨가쁜 변화가, 그쵸? 숨을 쉴 수 없을 정도로 몰아치는, 정말 숨가쁜 그 변화가 우리를 어디로 데리고 갈까? 그죠? Is change synonymous with progress? 예요. 그러니까, 변화, 그쵸? 이 변화가 synonymous 하게 되면은 이게 뭐뭐와 동의어의, 그죠? 동의어의 라는 뜻도 있고 뭐뭐와 아주 밀접한 이란 뜻도 있어요. 자, 변화가 진보와 동의어냐 라고 묻는 거예요. 그쵸? 자, 그리고 as는 뭐예요? 여기서 뭐뭐 하듯이 정도가 되겠죠. 뭐뭐 하듯이 뭐 하듯이 많은 테크놀로지스트니까 기술자죠. 예, 그리고 디벨로퍼는 개발시키는 사람들이죠. 예, 아무튼 요 많은 사람들이 would like는 want와 거의 같아요. want. would like 목적어 투부 정사죠. 우리로 하여금 믿기를 바라듯이. 그죠? 우리로 하여금 믿기를 바라듯이. 뭘 믿기를 바란다는 거예요? 지금의 변화가 진보다. 진보와 동의어다. 진보와 아주 밀접하다. 라는 것을 우리에게 우리가 믿기를 원하듯이. 그죠? 원하듯이. 이 변화가 진보와 아주 밀접한 연관이 있냐? 또는 진보와 동의어냐? 라고 묻는 거죠. The answer at the moment. 자, 이 순간의 대답은 is no예요. 진보가 아니래요, 그게. 자, change today. 오늘날의 변화는 뭐다? Disruptive예요. Disruptive는 파괴적인이란 뜻이 있죠. 파괴적인.
여기서 이 럽트라는 이 어근이 이게 브레이크의 어근입니다. 깨부수는 거예요. 깨부수는 거. 그쵸? 그래서 파괴적인이고 이때 디스는 강조를 하는 접두어죠. 그래서 여러분 이럽트 아세요? 이럽트? 예, 이럽트가 뭡니까? 예, 이게 익스죠, 익스. 바퀴죠, 바퀴. 바크로 깨부수고 나오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저거 뭐라 그러죠, 그게? 그 이럽션이라 그래갖고 뭔가 이렇게 분출하고 이제 그러는 걸 이제 말하는 겁니다. 아무튼 이 럽트가 깨다라는 그러한 뜻의 이제 어근이에요. 아무튼 이 변화는 진보가 아니고 그리고 오늘날 이 변화는 파괴적인 거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158번 보도록 할게요. 자, 158번입니다. 자, 미국의 민주주의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American Democracy. 자, adaptability 하게 되면 이게 이 적응성이죠. 적응성. 자, 적응성이 is inherent in이에요. inherent 하게 되면은 어디 어디에 내재하는이라 해서 in과 같이 주로 쓰입니다. 뭐뭇에 내재하는. 그죠? 자, 적응성이라는 것이 어디에 내재해 있어요? The personality of the American이죠? 미국 사람들의 personality, 개성이에요, 개성. 개성에 내재해 있고, 자, 그리고 그것과 함께, 그죠? 바로 이제 이 적응성이 미국인들의 그 개성에 내재해 있는 거, 그죠? 그것과 함께, there has gone a zeal. 열정이죠. 열정이 이게 동사죠. 얘가 주어고 유도부사라 그래서 대열 히얼 앞으로 나가게 되면은 주어동사 도치가 일어나죠. 이때 고는 뭐 이어진다 정도로 보시면 될것 같아요. 자, 그래서 그것과 함께 열정이 뒤따라 나온다는 얘기죠. 근데 그 열정은 뭐에 대한 열정입니까? What is new? 새로운 것에 대한 열정이죠. 예, what이 이끄는 명사절이죠. 자, 새로운 것에 대한 열정인데 근데 뭐 때문에? Merely because, 단지 그것이 is new. 그것이 그냥 단순히 새롭기 때문에 새로운 것에 대한 열정이 뒤따라 나온대요. 예, 아직 무슨 얘기인지는 좀 잠깐 모르겠죠. 그래도 한번 계속 보겠습니다. 자, from the outset. 이게 outset of까지. 그래서 뭐뭇의 시작에서부터 정도로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outset이 시작이죠. 무슨 시작? It's history니까 그 아메리카 사람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죠? 아메리카 사람들의 역사의 시작부터 The American people, 이 사람들이 has had a sense that era라는 그런 어떤 감각 또는 생각, 감정 이런 것들을 가졌었다. 자, 근데 이 생각이나 감각은 뭐예요? It, 여기서 it은 American people을 받는 겁니다. 미국의 백성이죠. 미국에 있는 국민들을 얘기하는 거죠. 자, 걔네들이 was conquering, 바로 정복하다죠. 광야를 정복하고 있다라는 그러한 생각을 가지고 있었어요. 역사 초창기부터 미국 애들이. 그래서 그 미국사를 보시면 아시겠지만은 초반에 막 서부 개척하고 그죠? 황무지 개척하고 막 그랬잖아요, 그죠? 자, 그리고 또 대신에요. 이 대신 또 어디에 걸립니까? 예, 제가 표시를 해주면은 바로 요 that 그리고 요 대신 거죠. 자, 그리고 이때 it도 이제 American people이 되겠죠? 이 American people이 또뭐 했어요? As it was는 이를테면 말하자면 이런 얘기고 It was wrestling이에요. Wrestling은 이게 여기에서는 뭐뭇을 힘겹게 빼앗다라는 뜻입니다. 힘겹게 빼앗다. 자, 누구로부터? 자연으로부터 뭘 힘겹게 빼앗았어요? Unlimited area죠? Unlimited는 뭐예요? 제한이 없는 거니까 무제한의 에어리어, 지역을 갖다가 힘겹게 빼앗고 있는 중이었단 얘기죠. 자, 그런데 뭐에 대한 그 무제한의 에어리어예요? 바로 버진은 처녀죠, 처녀. 그죠? 처녀 땅이죠. 그러니까 처녀지예요, 처녀지. 어떤 인간이 한 번도 발을 들여 놓지 않았던, 그죠? 그런 곳에 아주 무제한의 땅을 이 아메리칸 피플들이 자연으로부터 힘겹게 빼앗고 있었더라는 바로 그러한 생각, 그죠? 예, 바로 그것이 뭐예요? 광야를 정복하고 있는 거. 그러한 생각이 미국 그 사람들의
역사 초기부터 얘네들이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었다는 얘기죠. 자, 그리고 이것이 이제 의미를 하죠. Dead Ear을 의미하는데, 자, in general, 일반적으로, 자, the human qualities죠. 인간의 자질이죠. 어떤 자질이에요? 동사 나와야 되는데 과거분사 이렇게 나온 겁니다. Most valued죠. 가장 value가 여기에서는 과거분사로 쓰인 거죠. 그러니까 이 value의 동사의 의미를 알아야 되는데, 여러분 value의 동사의 의미가 뭡니까? 이게 소중히 하다라는 뜻이 있는 거 여러분 아십니까? 소중히 여기다. 네, 소중히 여기다라는 거 우리 몇 가지만 좀 정리해 볼까요? 우리 중고등학교 때 많이 배웠을 것 같아요. Cherish, 그죠? 이것도 소중히 하다고. 그리고 이 좋은 명사의 뜻 있잖아요. Prize, 얘도 상이라는 뜻인데 동사로는 소중히 여기다예요. 그리고 우리 보물 알죠? 그죠? 보물, treasure. 자, 이것도 이제 소중히 여기다입니다. 그리고 이제 하나만 더 드리면은요. 요거는 이제 그냥 이디엄처럼 여러분들이 알아두시면 좋은데 여기다가 할게요. hold 다음에, 그죠? hold 다음에 뭐 소중히 여기는 대상, 뭐 somebody가 될 수도 있고 something이 될 수도 있고요. 그런 다음에 dear 이렇게 쓰면 됩니다. 그러면은 얘를 아주 소중하게 hold 여기다의 뜻이에요. 그래서 요 다섯 가지 정도만 여러분들이 소중히 하다를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가장 소중히 여김을 받는 인간의 자질이, 그쵸? 뭐예요? 이게 동사죠? 바로 자질이다. 이게 자질 받는 거예요. qualities. 누구, 뭐의 자질? practical man. practical man은 뭐겠어요, 이게? 실천적인, 실용적인 사람이죠? 이 실천가의 자질이었어요. 그쵸? 자, rather than이죠. 뭐보다는 오히려? 이론가의, 여기 뭐가 생각되어 있을까요? 도우즈죠. 자질. 그죠? 자질을 받는, 요게 생각되어 있겠죠. 이 이론가의 자질이 아니라, 바로 실천가의 자질이었어요. 가장 소중히 여김을 받는 인간의 자질이. 여러분, 우리 rather than이 있고요. 그렇죠? rather than. 여기서 A가 있고 B가 있겠고. 그 다음에 그냥 여기 more than이 있어요. 자, 요 두 개의 차이점이 뭘까요? 자, rather than을 쓸 때는요. 얘는 아니란 얘기야. 얘가 아니라 요거란 얘기입니다. 그런데 more than은 얘가 아니라는 말이 아니라 얘가 좀 낮아. 그리고 얘가 좀 높단 얘기예요. 얘를 완전히 부정하는 것이 아니란 얘기죠. 그런데 rather than은 얘를 완전히 부정합니다. 이거는. 아시겠죠? 자, 다시 올라가서 이론가의 자질이 아니라죠. rather than. 그죠? 자질보다는 오히려 실천가의 자질이 가장 소중히 여김받는 인간의 자질이라는 것을 의미한다는 거죠. 자, 계속 봅니다. 자, 이거 좀 못하네요. What was required? 요구되는 것은, 그죠? 요구되는 것은, 이게 또 주어로 쓰인 what절 명사절이죠? 요구되는 것이 was the man or woman? 자, 바로 남자와 여잔데, 어떤 남자와 여자입니까? Who could meet? 여기서 meet는, 뭐뭇에 대처하다, 충족시키다, 직면하다, 이런 뜻도 있는 거 여러분 다 아시죠? 만나다 했던 말 있는 것이 아니라, 즉각적인 situation, 상황에 meet, 대처할 수 있는 남녀라는 거예요. 자, 뭘로 대처를 합니까? With a solution이에요. 해결책을 가지고. 어떤 해결책? That fitted the problem. 바로 그 문제에, 이게 뭐뭇에 맞다죠? 뭐뭇에 맞는, 즉 그 문제에 맞는 해결책을 가지고 즉각적인 상황에 대처할 수 있는 그러한 남녀. 그죠? 예. 그런 사람이 바로 요구되어지는 거다. 이런 얘기입니다. 예, 결국에는 이 158번 글에서 하고 싶은 이야기가 뭡니까? 미국인이 새로운 환경에 쉽게 적응하는 그러한 적응력이 있었다는 것이고, 이론적인 사람들이 아니라 실천적인 사람들이다. 라는 것을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예, 오늘 질문 내용들 괜찮았던 것 같고요. 여러분들 궁금하신 점 있으시면은 댓글에다가 남겨주시면 좋겠고요. 예, 오늘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